23만 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FR입니다. HFR은 2000년 1월 5일 설립한 동사는 모바일 액세스 부문과 브로드밴드 액세스 부문의 기존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이음 5g에 대한 사업을 강화 / 확장해 가고 있음. 가상화된 기지국 장비 일체를 개발해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특화망 도입을 희망하는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음. NEC 일본 전기 그룹의 ICT 전문 시스템 통합업체인 리지과 로컬 5g 솔루션 총판 계약과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국내외 통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무선 통신용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무선 사업 부문은 SK텔레콤 및 버라이전, AT&T, NTT 도코모 등의 통신 사업자에게 이동통신 전송 장비, 중계장비 및 부대장비를 판매하고 있음. 대시 유선사업 부문은 통신사업자 국사 및 가입자 댁내외에 설치되는 제품 및 관련 시스템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국내 통신 3사임. 재무 대시 북미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로 프론트홀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국내 주요 고객사를 중심으로 유선장비 수주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상승. 영업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미국 통신사들의 C밴드 투자 확대로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5g 특화망 본격 공급, 안정적인 유선장비 공급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HFR의 시가총액은 27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FR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10위입니다. HFR의 상장 주식수는 1348만 9026주입니다. HFR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FR의 퍼은 4.0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1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3배, 13,56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59억 원, 218억 원, 90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0억 원, 186억 원, 686억 원입니다. HFR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4번지 85%이고 유보율은 2522.2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FR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만 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790원보다 9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 35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HFR의 종가는 2만 700원이며 주가가 HFR의 20일 이동 평균선